어서 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어서 와.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의자가 없는데. 아, 의자? 의자.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커피 드시겠습니까? 어, 커피 괜찮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 내가 선택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네. 다들 안 간대. 싫대. 어, 싫다 해서. 오해입니다. 어, 오해입니다. 아, 예. 나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예, 예. 예, 편하게. 예. 일 보고 오십시오. 아, 좋아가지고 뒷담화. 예. 아, 아, 아닙니다, 좋아. 아닙니다. 예. 천천히 일 보시고 오십시오. 아이고. 어,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게 사람 만드시는 게 있네. 야, 이래서 옛날에 형사하셨나 봐, 진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싹 그 간구시는 게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떠보지. 어, 수사하는 거. 쓱 떠보셔가지고 그때 잘 넘어가야 돼. 저희가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시죠? 이렇게 뭐 싫다 이런 게 이건 요만큼도. 저희 진짜 네 명 다 지원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저희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설명해주다시피 저희 이제 주포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상대로 어, 신체 언어폭력 예방 강의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예, 예. 근데 수업도 한번 옛날에 다 들어보셨겠지만 저희가 이론만 얘기하고 하면은 친구들이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그런 PPT 자료에 네. 상황극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짝지를 지워드릴 테니 한번 보고 저희가 순경님들을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될까요? 아, 오디션입니까 지금? 이왕이면은 잘하시는 분이 가시면 저희는 좋으니까. 네, 일단은 2인 1조를 해야 되니까 해주십시오. 그러면 김성주, 네. 안정환 순경하고 저랑 그럼 김용만 순경이네요. 해보겠습니다. 예.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A와 B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입니다. A는 낯가림이 심한 B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어때요?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을 티요? 나는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돼. 우리 엄마가 일찍 오라고 그래가지고 나 갈게. 어딜 가? 야, 아, 나 지금 엄마 나 가짜니우.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걸레 자루로 때렸습니다. 잠깐만. 애드립이잖요. 자, A는 학교 폭력이 여러분 맞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잘 봤습니다. 예, 근데 사투리를 쓰냐? 아, 이거 또 이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럼. 제가 한번 A 할까요? 네? 네, 제가 A 할까요? 누가 봐도 A가 네. 당신입니다. 야, 성주야. 용만이한테 가서 바보라고 욕하고 와. 응? 그리고 가서 다리도 걸어서 넘어뜨리고 와. 알았어. 그렇게 하고 올게. 어. 용만아. 왜? 바보래요. 왜 용만이는 바보래요. 아, 진짜. 바보래요. 야, 니는. 야. 진짜 바보잖아. 니 둘 다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내가. 나는 너한테 욕도 안 하고 다리도 안 걸었거든. 잘못 없거든. 뭐,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희. 혹시. 마음의 결정하시고. 아, 나. 혹시. 마음의 결정하시고. 아, 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과연 스피오의 발탁된 순경.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을 티요? 우와, 왜 그리요? 아니, 우리 엄마가. 눈높이에 맞춰서. 네. 야, 성주야, 용만이한테 가서 바보라고 욕하고 와. 바보래요. 아, 진짜. 바보래요. 야, 니는. 야. 진짜 바보잖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 뭐, 그 사례 두 번째를 해주셨던 어, 김성주 순경과 안종환 순경이 좀 적합하지 않나. 솔직히 두 분 외모만 보십니까? 아, 그것도 이렇게 화내십니까? 아니, 뭐 여기서 왜 또 소대장님과 즐거운 시간을 할까? 소대장님이요? 소장님이요? 저희 두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어, 정확한 딕션. 네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카리스마. 아, 그럼 뭐 저하고 안정환 순경이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 언제 가서 언제 오면 됩니까? 시간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출발하실까요? 아, 그런가. 아,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다녀오겠습니다. 네, 갔다 와. 들어왔습니다. 네. 4, 5학년 합쳐서 15명 정도밖에 안 되면 숫자가 정말 적은 건데. 네. 아, 좀 설렙니다. 저 설렌다고요? 얼마 전에 참관학 갔었었거든요. 네. 저희가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 저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저기 말이 돼. 네. 떡볶이 먹으러 갈게요. 이게 지금 애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러 가는데. 그게 그게. 아, 애들이 저희는 벌써 이미 애들 기선 제압하고 확. 기선 제압을 해요? 됐다. 이것들 어디서 꼼짝마지 그냥.